기후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글로벌 네트워크 공급망 붕괴 등 여러 원인으로 밥은 먹고 다니냐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량 안보가 위협받으며 세계 지도자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지구 온도 상승 1.5도씨를 막을 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세계 곡물 가격은 이미 20% 상승을 넘어 꾸준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밀 수입을 먹거리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슬람 지역 붕괴를 시작으로 후진국발 식량 위기가 도미노 현상으로 선진국까지 찾아올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꿀벌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경기도까지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양봉농가뿐 아니라 당장 과수농가에도 비상이 걸려 채소 가격 급등과 식량 위기로 이어져 이 사태가 오래간다면 밥은 먹고 다니냐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후 사태, 식량 위기, 밥은 먹었냐 시대 온다.